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지난 한 주간은 뉴욕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쏟아졌습니다. 뉴욕 한인회장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데요. 여러 한인단체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준비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두 근거 없는 유언비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민선 전 뉴욕 한인회 이사장은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박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한인단체들이 제기한 의혹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플러싱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각종 유언비어를 잠식시키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공명선거실천위원회와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 등의 한인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승기 회장이 후보로 출마한 지금 현 회장이 구성한 선관위는 공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필두로 공명선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측은 이번에 위촉된 위원회는 뉴욕 한인회 회칙에 따라 선정됐으며 그간의 전례에도 어긋나지 않으므로 이를 두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뉴욕 한인회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회칙을 만들었고 그 사람들이 이 회칙에서 당선되고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이 지금 그 회칙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그런 행동을 하는 거는 글쎄 뭐 납득이 가지 않고. 뿐만 아니라 운영 규정 및 시행 세칙과 후보자 등록 서류 관련권 등 모든 업무를 전례에 사용했던 규정과 세칙, 서류를 검토한 뒤 진행 중이라고 강조하며 공명선거를 논할 자격이 없는 일부 단체들이 과열 양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근거 없는 단체, 뉴욕 한인사회에서 인정할 수 없는 단체가 그렇게 몇몇 사람이 모여서 그것도 모 후보의 후보자들이 후보 후원회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행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유언비어에 흔들리지 않고 회칙에 의거해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후보 등록이 시작된 오늘 6년 만에 경선 예비후보로 주목받은 김민선 뉴욕 한인회 전 이사장이 선관위를 직접 방문해 정식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김민선 후보는 미래지향적인 한인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좀더 신선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산출해내는 미래지향적인 한인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가 조그만 저의 작은 힘이나마 우리 동포 사회를 위해 제가 봉사하고자 34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고 또 드디어 오늘 등록을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김민선 후보는 앞으로 선거일까지 모범적인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KBN 뉴스 박민기입니다. 폭설에 추위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은 도움의 손길이 더 간절해지는 날씨인데요. 에지워러의 아발론 아파트 화재로 인한 피해 한인들을 위해 농심에서 라면 등 물품을 기부했습니다. 보도에 금홍기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뉴저지 한인회관. 회관 한켠에 라면과 스낵 상자가 가득합니다. 농심 아메리카 뉴욕 지점은 아발론 피해 한인들을 위해 라면 200박스와 스냅 100박스 등 농심의 대표 식품들을 유저제 한인회에 기부했습니다. 저도 여기 주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워낙 그 화재 사고가 컸기 때문에 모를 수 없었던 일이고요. 또 거기에 이제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또 피해 가족들이 한인들이 또 많다는 보도를 듣고 아, 좀 지원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에 농심에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유저지 한인회관을 찾은 농심 아메리카 정종빈 뉴욕 지점장은 유광훈 회장에게 직접 제품을 소개하고 앞으로도 한인사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기부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도 또 저희가 이렇게 좋지 않은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로든 저희가 또 저희 한인사회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일이 있으면
더 많은 지원을 좀 할 계획입니다. 뉴저지 한인회 그동안 모아진 구호금과 구호 물품은 익명의 독지가가 기부한 현금 $7,000 등 총 $7,500와 의류와 마트 상품권 등 총 2만여 달러에 달합니다. 뉴저지 한인회는 내일부터 피해 가족들에게 기부금과 기부 물품들을 배분합니다. 피해자 가족 그 등록이 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 그제도 한 3가구 늘어가지고 지금 홀드하고 있는데 또 기타 그 지금 제공하겠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라면이 와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나눠줄 때 오늘 식품을 기부한 농심은 타인중 피해자들을 위해 우동과 스낵 등도 기부하기로 했다며 요청이 있을 시 추가 기부도 약속했습니다. KBN 뉴스 금원기입니다. 미국에서 자녀를 둔 한인 1세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자녀들과 문화적인 소통 문제 고민하셨을 겁니다. 이런 세대 간 문화적 격차를 줄이고 소통을 돕기 위해 관객을 직접 찾아다니며 공연을 하는 예술팀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한국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부모라면 누구나 친구들과 해봤을 친숙한 놀이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자란 한인 2세, 3세 자녀들은 부모들과 자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한국 놀이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적 격차에서 오는 부모 자식 간의 문화적 소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의 전래동화와 놀이가 합쳐져 가족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한편의 뮤지컬 작품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뮤지컬은 며느리 방귀 나으라라는 전래동화를 원작으로 하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꼬마야 꼬마야 등 한국 놀이를 가미해 미국에서 자란 자녀들이 한국 전통 문화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며느리 방귀 나와라를 통해서 일단 볼거리, 우리의 한복, 내지는 우리의 동요, 전래 동요, 전래 놀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우리 것들이 정말 재미있고 소재도 재미있지만 스토리도 재미있고 이런 것들을 또 아이들이 더불어 알았으면 좋겠고 또 부모들은 어린 시절 고향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향수를 느낄 수 있고 자녀들에게는 한국 전래동화와 놀이가 자연스럽게 소개되면서 각 세대 간 문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연 자체가 우리 세대와 세대 간의 소통을 서로 한번 열어보고자 해서 만든 공연인데 이 주인공 뽕순이 자체가 제가 뽕순이를 참여를 하고 있지만 어린 시절부터 성장해가는 과정을 쭉 보여줌으로써 어린 유년 시절에는 제 아이 또래들이 같이 동감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로 꾸며지고 또 점점 커가면서 또 제 실제 나이, 그 저보다 윗부분들도 함께 동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극이 되는 것 같아서 저조차도 아이와 함께 이런 우리 문화를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좋은 장점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합니다. 찾아가는 문화예술팀이 기획한 이번 공연은 오늘 13일 뉴욕 베이사이드 한길교회를 시작으로 14일과 22일에는 뉴저지 메이플 우주성당에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KBN 뉴스 구멍기입니다. IS의 인질로 붙잡혀 있던 26살 미국 여성이 끝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죠. 계속되는 IS의 테러와 도발에 오바마 대통령이 IS를 상대로 군사력을 동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연합군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IS에 대한 무력 사용 승인을 요청하는 상하원 합동 결의안과 함께 다섯 문단으로 구성된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IS가 이라크와 시리아 국민, 중동 지역의 안정, 그리고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S가 이 지역의 미국인들과 시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미 많은 미국인들이 사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IS를 이대로 놔둘 경우 중동 지역뿐 아니라 미국 등에도 위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무력 사용 승인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미군의 IS 위협 추격 지역에 대해선 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 신분증의 인기가 대단합니다. 신청이 폭주하면서 신청 장소 5곳이 더 늘어났습니다. 맨하탄에 제일 많은 3곳, 퀸즈와 브루클린에도 각각 한 곳씩 신설됐습니다.
뉴욕시는 신분증 취득 신청이 폭주함에 따라 기존의 12곳의 신청 장소 외에도 최근 맨하탄 3곳, 퀸즈 1곳, 브루클린 1곳에 신청 접수처를 신설했습니다. 현재 한인들의 이용이 많은 퀸즈 도서관 플러싱 분원은 9월 말까지 신분증 신청을 위한 예약이 만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접수가 되지 않고 있지만 퀸즈 지역에 신설된 라과디아 커뮤니티 칼리지를 선택하면 2월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신분증 취득을 원하는 한인들은 311에 전화하거나 뉴욕시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 장소를 선택하고 예약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인들의 신분증 신청을 돕고 있는 민권센터에 전화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2014년도 개인소득세금보고가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연방국세청이 거짓 세금보고 납세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RS는 올해 세금보고에서 소득을 축소하고 공제 항목을 부풀려 환급 액수를 늘린 허위 신고 납세자들에 대해 고강도 단속을 벌여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IRS는 세금보고 마감 후 무작위 추출 방식의 표본 조사와 함께 허위 보고로 의심되는 납세자들을 타깃으로 선별 감사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소득을 깎아 보고하거나 증빙 서류 없이 개인이나 사업 지출 비용을 부풀려서 공제하는 경우, 교회 헌금 등 부당한 기부 크레딧을 과도하게 신청하거나 서류를 조작해 부양가족을 늘리고 저소득층 보조금을 받아내는 불법 공제 등이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또 타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한 뒤 모기지 비용을 납부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이른 정식 종업원처럼 시키면서 월급은 프리랜서처럼 지급하는 방식으로 페이롤 택스 등을 탈루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허위 세금 보고에 따른 부정 환급이 적발되면 그 액수의 이자까지 되물어야 하고 중범으로 최고 5년의 실형과 25만 달러까지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세금 체납자의 운전면허 정지 규정을 더 엄격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만 달러였던 체납 한도 액수가 5천 달러로 하향됐습니다. 주지사실은 9일 기존 체납 한도 액수를 기존 만 달러에서 5천 달러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기존에는 주정부 세금이 만 달러 이상 밀리거나 장기간 체납돼야 면허가 정지됐지만 이제는 5천 달러만 내지 않아도 면허가 정지됩니다. 조세국의 경고장을 받은 세금 체납자는 60일 이내 체납 세금에 대한 납부 일정을 통보해야 하며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차량국이 두 번째 경고장을 발송합니다. 차량국의 경고장을 받고도 15일 이내에 납부 일정을 밝히지 않으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운전면허 외에도 주정부가 발급하는 모든 라이선스와 사업체 운영 허가 서류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주정부 기관 공무원 채용에 응시해도 5천 달러 이상 체납된 세금이 있으면 채용되지 못하고 주정부와 각 지역 타운 정부의 지원금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은퇴 노인과 중산층에게 적용되던 교육세 감면 프로그램 혜택도 4,500달러 이상을 체납한 주민에겐 혜택 자체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내 대학생들의 한국어 수강이 급증했습니다. 다른 외국어와 비교해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K-POP과 드라마의 인기가 이제는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현대언어협회는 2,500여 개 대학을 조사해 대학 외국어 수강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한국어 강좌 수강생이 44.7%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외국어 수강생은 6.7%나 줄어들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학생들이 많이 듣는 상위 15개 외국어 강좌 가운데 수강생이 늘어난 언어는 한국어 외에 포르투갈어가 10.1%, 중국어가 2% 정도 늘었습니다. 스페인어는 8.1% 감소했고, 일본어 역시 7.8%, 아랍어 7.5%, 러시아어 17.8%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기준 한국어 강좌 수강생은 12,229명으로 지난 2002년에 5,211명과 비교하면 11년 동안 135%나 증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학가의 한국어 수강 열기는 타민족 학생들이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K-POP과 드라마 등을 중심으로 한류 열풍이 일면서 젊은 학생들 사이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일명 땅콩 회항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조연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에 대해 실형 1년이 선고됐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을 그리고 인간의 자존감을 무릎 꿇린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배려가 있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비단 조 전 부사장뿐만 아니라 요즘 사회 전반에서 사람보다 돈이 더 위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알려준 사건이었습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